2020년까지 50에서 74세 인원들은 매2년마다 무료로 국립대장암 선별검사 키트를 받게 됩니다. 키트는 배변 내 혈액의 미량을 검출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집에서 편리하게 소량의 대변 샘플을 안전하게 그리고 분리하여 수집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. 각 키트에는 전체 설명 수책자, 지퍼락백, 수세식 수집 시트 2장, 샘플링 막대 2개 및 위생 수집 튜브, 수집 튜브용 신분확인 스티커 2장, 운송 튜브 2장, 그리고 여러분의 샘플을 반송할 우편 요금 선납 봉투 및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. 일상적으로 이틀 연속해서 두 개의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첫째 날에 수세식 종이 매트 한 장을 가지고 변기 안에 놓고 이것으로 배변을 받습니다. 그 다음 쌀알 크기 만한 소량의 대변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 파란색 샘플링 막대 끝을 사용하여 배변을 흐르면서 앞뒤로 끌어 수집합니다. 그런 다음 샘플링 막대를 수집 튜브 중 하나에 밀어 넣고 평상시대로 변기물을 내리면 됩니다. 그 다음 신분확인 스티커 한 장에 내역을 적어 넣고 수집 튜브 언저리에 붙이며 끝으로 병을 운송 튜브 중 하나에 놓고 햇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둡니다. 두 번째 날에는 붉은 샘플링 막대와 수집 튜브를 사용하여 전 과정을 반복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보증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양쪽 샘플들을 봉인한 다음 우편 요금 선납 봉투 상이 참여자 내역 양식에 서명합니다. 여러분의 샘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우체국에서 신속하게 우송하기 바랍니다. 양성 검사 결과가 대장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대변에 미량의 혈액을 가지고 있으며 암 이외의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결과가 양성이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.